자, 오늘의 얌얌이로는 이제 비빔냉면 3인분하고 멕시칸 치킨에 닭강정, 후라이드, 양념. 잘 먹을게요. 그리고 하도 뭐 워낙 사람들이 컵을 이용하라고 하니까 뭐나 혼자 먹는데 뭐 사실 컵은 필요 없지만 컵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뭐 문제 없죠? 그리고 예, 컵이에요, 컵. 잘 먹을게요. 잠시만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요. 예. 잘 가시고. 약간 좀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날씨가 더우니까 훅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감기요? 아유, 감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이게 감기가 원래 나을 뻔했거든요. 나을 뻔했는데 감기 걸린 사람들 주변에 전부 다 감기가 걸린 감기 이러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낫지를 않더라고. 대천에 갔다 왔는데 거기 전부 다 이제 감기가 거의 다 걸려 있으니까. 냉면이어서 좀 질기네. 닭강정이요? 달달하고 맛있죠? 응? 바삭하고. 진짜 오랜만에 먹었더니 진짜 꿀맛인 것 같아요. 비냉은 삶은 거죠. 이 시간에 보통 생방 잘안 하긴 한데, 어제 방송 안 해가지고. 해마리가 아니고 반반반. 세트 메뉴. 네, 사랑 사나요?
네네 치킨이야? 네네 치킨 깨끗하지 않나? 에어컨이야? 지금 풀로 돌리죠, 당연히. 어제 왔을 때 너무 덥더라고요. 아우. 뻑살 좋아하긴 한데 식으면 별로. 이것도 지금 좀 뻑뻑해요. 국물이 없잖아요. 수분이 없으니까. 부산이요? 저희 집 완전 덥던데? 에어컨 틀면 당연히 전기세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 어디는 덥다 어디는 덥다 막 이러잖아요. 어디는 안 덥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가장 더운 곳이지. 응?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곳이 가장 더운 곳이에요. 원룸은 하루 종일 틀어도 만원 이라던데. 모르겠어, 얼마 나올지는. 제목에 생이 적혀 있으면 생방이에요. 얼마나니 어서 지금. 양념이랑 다르죠. 양념은 좀 새콤하긴 한데 많이 좀 새콤해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달달해. 몸이요? 몸은 그냥 너덜너덜 가래요. 아, 부산. 시간 치킨 배달 되죠. 호식이 망했나요? 전화 안 받던데. 아, 호식이가 그 동네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제가 모르죠, 그거. 응? 예? 이 시간에 배달시키면 침 뱉을 것 같아. 이 시간에 배달시킨다고 왜 침을 뱉어? 이 시간에는 거의 다 주인분들이 하거든요. 배달 낮에 잘안 쓰지. 주인이 안 돼. 무슨 그거 침을 뱉습니까? 원래 장사 안될때 시켜주는 게더 좋지. 바쁠 때 시키는 거보다.
뻑뻑함. 치킨무가 빠져먹고 왔네. 바쁜 시간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아, 너무 뻑뻑해. 1년에 300만을 먹어요? 1년에 내가 봤을 때 한 뭐 100마리밖에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저승 가면 다 같이 오지겠죠예요. 그러면 그 어? 다 전부 다 생명체인데 쌀밥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럼 뭐 쌀 하나하나 이거 뭐 쪼이고 막 그러나? 응? 쌀한테 뭐 공격당하나? 치킨 손으로 뜯으라 예의가 없노.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치킨 먹는 예의가 이게 손으로 뜯는 거라면 그럼 닭강정은요? 이 순살인데 이것도 손으로 뜯어요? 손으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진짜요? 아니면 순살 양념 이거 그냥 손으로 이렇게 드시는구나. 몰랐네. 새로운 상식을 오늘 알았네요. 점점 뚱뚱해지는 듯 살 빠지고 있는데 무슨 뚱뚱해져요? 예?
구운 거 있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잇몸도 부어있거든. 제 개인 체중 정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술 먹방, 유튜브 가서 만능 방송 검색하시면 술 먹방 찾아보면 있어요. 거기서 술 먹방도 보시고 다른 방송도 보시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광고 다 보세요. 괜찮긴 한데 너무 퍽퍽해요. 광고 봐도 뭐 얼마 안 되죠, 그거 뭐. 광고 봐봐야 조회수 하나에 뭐 1원도 안될 텐데. 보기 싫은 말고요? 아니, 잇몸이 아파요, 근데. 두두 글자이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두 글자님 또 팬가에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다싹 쳐낼게요. 응? 보러 가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헛소리나 하지 마세요. 다른 집인데요. 자주는 먹긴 하죠. 근데 자주도 아니지. 한달 기준으로 해봐야 뭐한두번 정도 시켜 먹으려나? 싸다고요? 싼 데는 두 마리 치킨 집에서 시켜 먹죠. 이제 두 마리 치킨 집보다 비싸요. 점점 또 분위기를 또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그만하세요. 응?
병장님 어서 오세요. 퍽퍽해, 퍽퍽해. 상우님, 님이 문제예요. 응? 요가요? 휴가 잘 보냈죠, 뭐. 여러분들,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